뼈와 척추에 대한 만 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청만척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외과 전문의 우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척추에 쓸 수 있는 신경차단술의 주사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분들마다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최적의 신경차단술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의원이나 통증의학과, 뭐 정형외과에 많이 가시면 주사를 많이 맞는데 주사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의 주사가 질환마다 따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환과 부위별로 어떤 주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봤습니다. 신경차단술 일단 먼저 종류를 알아봐야겠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차단술, 뭐 환자분들이 보면 차단술 하게 되면 뭔가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주입한 약물로 신경 기능 자체가 차단되는 건 신경을 끊는 건 아닙니다. 기능 자체를 이제 차단시키는 것을 신경차단술이라고 합니다. 기구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허리 쪽은 이런 C암이라고 투시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많이 사용하고, 저는 외래베이스에서 주로 이렇게 초음파로 많이 사용하는데, 초음파에 경추, 요추, 신경차단술이 진행될 수 있고, 요거는 국소주에 그냥, 환자분을 촉지하고 나서 앞통부에 놓는 이제 주사 방법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차단 주사 혹은 그냥 주사라고 나눌 수 있는데, 요거는 후관절 차단술이라고 신경 쪽에 직접 놓는 건 아니고, 바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늘이. 후관절 쪽에 넣는 건데, 이런 타입으로는 주사를 잘 놓지 않는데, 어쨌건 후관절 쪽에 바늘을 넣어서 주사하는 거고요. 이게 신경차단술이죠. 내려오는 신경, 5번 신경으로, 4번 신경이나 4번 신경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신경 주행 통로로 주사바늘 넣는 것이 신경차단술입니다. 일반 주사하고 신경차단 주사가 있는 거죠. 주사는 일단은 제일 흔하게 쓰는 경막의 신경차단술. 이제 경막이라고 신경 통로 자체에 이제 막이 있는데, 그쪽에 바늘을 넣어가지고 앞 자체가 그 바뀌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약을 쫙 뿌려주고 나오는 거죠. 효과는 이제 혈액 순환도 개선해주고, 그리고 질환도 회복시켜주고, 통증도 감소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주고, 뭐 히알루론이나제 그리고 유착을 방지하는 그런 약과 생리식이온 속으로 협착증의 그런 통로의 길을 확장시켜준다. 뭐 이거는 마취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 쪽으로 탁 들어간 느낌이 나면, 여기다가 척수액 공간이 나오면은 이렇게 약을 넣어주는 그런 것이 경막의 신경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앞쪽이 디스크고요. 이게 이제 경막공 요 공간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요쪽에 약을 좀 뿌려주고 나오는 건데, 상당히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경추, 저는 경추 목에서 이제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서울 쪽에 제가 아시는 원장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서 저는 많이 사용하진 않고 경추는 초음파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조영지를 넣어서 주사 자체가 잘 들어갔구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방문하는 거고, 이게 선택적 경추공간 경막의 신경차단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흔히 말해서 신경차단술, 선택적 신경차단술입니다. 그래서 추간공 쪽, 나가는 신경구멍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서 이렇게 나가는 신경 쪽으로 주행 경로 따라서 5번 신경 쪽에 약을 넣어서 차단하는 거고, 보시면 아픈 증상, L5의 5번 신경, 이런 식으로 주사 넣으면 반응이 보이고요. 이런 주행 경로 따라 아픈 병변이 확인되면 이걸 맞춰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바늘 이렇게 주입해가지고요. 이 나가는 통로 쪽으로 약을 좀 넣어주면은 신경 자체가 많이 호전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요 주사 많이 하죠. 꼬리뼈 주사. 이제 일반 의원에서도 많이 놓고, 초음파 가이드 아니면 그냥 블라인드로 놓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투시장비 보지 않고 확실하게 놓으려면 투시장비를 보고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쪽으로 그 인대가 있거든요. 탁 뚫는 소리가 나면서 진입해가지고 약을 주입하는데, 환자분 자체가 하고 나서 두통 호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소변 자체가 좀잘안 빠졌더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초음파로 이렇게 꼬리뼈 입구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쪽으로 들어간 거죠. 진입해가지고 바늘을 넣어서 이쪽 통로 쪽으로 약을 좀 주입해 주는 것이 미추신경차단술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말고 직접 씨암을 이렇게 바늘 넣어서 약을 좀 넣어. 이게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를 넣어서 확인하고 주사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관절 주사. 이게 요통으로 쓸때 쓰는 주사인데 후관절염으로 해서 만성 통증 그리고 고주파로 시술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후관절 주사인데 인대 자체에서 타겟팅 포인트랍니다.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후관절을 확인해 가지고 주사를 넣을 수 있고요. 씨암으로도 여기 있는 그개귀 같은 모양이거든요. 여기 후관절에 바늘을 넣어서 주사를 놓는 것이 후관절 차단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사 치료의 종류. 신경차단술은 편측 신경이 눌리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양쪽도 뭐두개다 놓을 수 있지만 어쨌건 한쪽으로 많이 악화된 경우 효과적이고 경막의 신경차단술은 중심관 협착증 아까 이제 마취과 선생님 저는 이제 경막의 차단술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니들 넣어서 약을 좀 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미추신경차단술은 약간 전반적 약을 뿌려 넣고 잘때 협착증이나 디스크 그리고 주로 아랫레벨 요추 5번과 천추 1번 그런 디스크 같은 경우 효과적으로 호전을 볼수 있습니다. 후관절 차단술은 후관절 뒤쪽에 있는 후관절 병증이 있는 경우 요통 환자에 효과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 해당 주사마다 타입이 있거든요. 효과적인 타입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사는 어떤 성분을 쓰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보면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스테로이드. 이게 소염작용이 강력하죠. 그리고 신경주에 약을 좀 뿌려줘서 염증을 잡아주고, 대신 혈당이 좀 많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리포타손 성분 자체에 그런 스테로이드가 있어서, 그거 쓰면 혈당이 조금 덜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 반응을. 그리고 극소마취제. 요거는 이제, 신경 자체에 통증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주사 바늘 넣기 전에 이런 마취 국소 마취제를 하긴 하는데 차단 기간 그 기간 자체가 한 2시간까지 마취 효과는 20, 30분 사라지지만 농양을 배농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부피바케인 요게 이제 리도케인 말고 쓰는 건데 좀 지속 효과가 좀더 길죠. 그래서 리도케인 메피케인보다 훨씬 길어서 또 리도케인 그것보다 4배 기간 길기 때문에 환자가 좀 효과 자체가 조금 오래 못 간다 하시면 부피바케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도케인이 왜 사용 빈도가 좀 낮은 저는 이거 사용하는데 단점은 그 작용 시작이 느리다는 거. 하지만 지속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서 200분 정도면 일반 환자분도 좀 호전 보기에 좀 좋은 그런 주사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국소 마취할 때는 그리고 신경 주사할 때는 부피바케인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리식염수, 약 자체가 좀 안전하게 좀 전달되고자 생리식염수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경염증을 씻어주는 역할. 그리고 유착방지제, 뭐 히알루론제인데 요거는 이전에 수술을 받으셨으면 효과가 좀 많이 좋고요. 뭐 수술 안 받은 환자들은 굳이 꼭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용하시면은 손해는 안날수 있는 그런 주사 성분입니다. 신경차단술에 주로 사용되는 주사약은 생리식염수, 국소마취제, 부피바케인, 스테로이드. 저는 스테로이드 중에 리포타손주를 많이 사용하는데, 리포타손, 그리고 유착방지제, 히알루로니아제를 쓰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사메타손만 이제 척추에 인정받고 있고요. 트리암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 쪽, 어깨라든지 무릎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 파티클이 남기 때문에 척추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뇨 있는 경우는 이제 생리식염수만 사용하고 국소마취제만 사용하는데 저는 뭐 유착방지제만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리포타손주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당에 대한 컨트롤 좀 되니까 그런 걸 선별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주사 성분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어떤 주사를 언제 사용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합병증, 좀 무섭죠? 합병증. 많이 발생하지 않은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막외 신경차단술. 아까 그 새우등처럼 구부려가지고 바늘을 넣어서 차단술을 하는 게 경막외 신경차단술입니다. 이게 척추 마취 자체가 돼버린 경우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6시간에서 뭐
길게는 좀 8시간까지 마취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막의 혈종, 이게 혈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는 뭐 자연스럽게 누워 계시면 지혈도 돼 있지만, 이게 많이 그 지혈 자체가 잘안 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혈종을 제거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 자체가 신경을 뚫고 지나가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혈관 안쪽에 약이 들어가면서 환자가 안 좋아진 경우 있고, 아까 말했던 염증, 소독포를 사용해서 주사하면 괜찮은데 염증 자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혈종이 사용해서 작용되면서 신경을 눌리는 방법, 그리고 정맥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선택적 신경천연술합병증입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 신경 근처로 딱 진입하게 되면은 신경 분절 따라 이렇게 쭉 저림감 막 악소리 나듯이 생긴 경우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다리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금방 좋아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혈당이 상승할 수 있고, 혈관 자체가 안쪽으로 주입되면서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늘 들어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보통 이제 5번 루트 이렇게 아픈 증상을 따라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그 주사 체를 들어갈 때 이렇게 저림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미추 차단술은 꼬리뼈로 주사를 넣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사 받는 부위 자체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방사통이 증강된다. 약이 보통 일반 약은 10cc 미만인데 20cc 정도 들어가거든요. 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막 외강의 압력도 증강되고 오히려 하지 엉치 쪽으로 뻐근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하지 힘이 좀 빠질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대소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고, 뇌압 상승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할 때 반드시 약을 좀 슬로우하게 천천히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빨리 넣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뇌압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약물 주입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측 분지 신경 차단술, 이게 후관절 차단술과 좀 비슷한 건데, 디스크 손상도 생길 수 있고, 후관절 주위에 혈종이 발생하면서 출혈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는 주위 혈관, 보시면 이제 후관절 쪽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고 있죠? 혈관 자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반드시 주사를 올때 이렇게 한번 당겨서 혈관 쪽에 타고 들어가는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주사를 놓아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그 다룬 케이스입니다. 경추, 목 신경 차단술로 발생한 척수 손상. 뭐 저는 아까 경추 초음파 하에 주사만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목 디스크 있어서 흔히들 놓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하신 분도 있고요. 경추 그 치암가에다 이렇게 주사를 놓는 방법인데, 주사 놓고 나서 이후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척수 쪽에 색깔 자체가 좀 변하면서 신경 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척수 신경병증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 환자는 6개월째 이미지였고 큰 이상 없이 잘 나왔지만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병증으로는 뇌경색, 척수경색, 경막 혈종, 사지마비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척수 천공으로 직접 척수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경추 쪽은 이 투시 장비로 주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숙련 되신 분들이 하면은 괜찮을 수 있으나, 뭐 1,000개, 100개 하고 이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분에게 참그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도 하고 보가위로 해서 한다. 제가 쉽지 않습니다. 초음파 가이드에 주사를 권유드립니다. 이게 나 바로 나오네. 경추 초음파 유도화 중재술.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레벨을 찾아서 여기 신경 쪽을 확인해가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을 주입해 주고 나오는 건데, 신경 이렇게 보이고, 요게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 이게 혈관이 앞에 있는 것도 보이고요.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 주위에 하고, 이런 신경 앞쪽에 이제 동맥이 있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동맥과 정맥을 다 보고 주사를 놓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이제 니들 안을 쭉 들어가서 시술 시간이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초음파 내가지고 바늘 넣으면 바로 할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초음파 유도화 시술은 이제 신경과 혈관 이게 다 보면은 주사는 뭐100% 안전하죠. 그리고 구조물의 손상도 방지할 수 있고 식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손상을 안 줍니다. 왜냐면 뒤로 들어가거든요. 척수 손상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 뭐저 같으면 이제 목에 병변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초음파 가이드의 주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추부입니다. 허리 쪽에 경추관곡에 이제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입하고 경막 그 추관곡 말고 경막에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뒤쪽으로 하는 거하고 신경차단술을 비교한 건데 이게 뒤쪽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농양 그리고 천자가 되니까 두통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신경차단술 자체가 좀 안전합니다. 합병증도 좀 적고요. 약을 이제 등 쪽으로 넣는 경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경 쪽에 경막에 손상이 되면서 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안전하게. 그래서 하지마비 같은 경우는 보통 경막 내로 이제 경막 외곽 내로 약물이 주입되면서 비전류로 마취가 되는 경우고 이게 그 일시적으로 척수도 압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인성어 지주막하 낭종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추 추간 공간 선택적 신경사. 그러니까 목은 초음파 가이드하에 주사를 놓으면 안전하고요. 등 허리 같은 경우는 굳이 경막에 주사를 맞는 것보다 신경 차단술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위험도는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주사의 흔한 합병증은 혈당, 그거는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게 리프타손주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경 손상과 염증은 드물 수 있으나 합병증이나 예방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직접 놓지 않고 염증하려면 소독포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주입하면 피할 수 있고 염증 같은 경우는 항생제도 같이 추가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입과 그리고 처방약과 합병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케이스 허리 디스크 4번, 5번 편측으로 디스크가 터졌다. 5번 신경 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5번 신경 차단술,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하거나 경막이 차단술, 저는 잘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5번과 천추 1번, 6번 신경, 천추 1번 신경이 눌리면요. 이런 식으로 천추 1번 신경 차단술 하거나 꼬리뼈로 이렇게 놓으면 효과가 좀 있겠죠. 꼬리뼈는 약이 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두통 생길 수 있으니까 감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 추간판 탈출증 있으면은 뭐 경막이 신경 차단술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추간판 열치료술도 하긴 하는데 주사니까 후관절 차단술도 여기에 보면 이제 후관절로 약을 좀 주입하는 방법도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중심 쪽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뼈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측으로 아예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다 5번 신경이 누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간판 내장증, 내장형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경막의 차단술이라든지 후관절 차단술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알아봤고요. 협착증은 중심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신경 쪽으로 차단술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요. 그리고 효과 없으면 경막의 신경 차단술도 할수 있으나 이게 되게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제 무리하게 들어가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간공 협착증 나가는 쪽이 딱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적 신경 차단술 주로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양측으로 있으면은 양쪽에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중심과 협착증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이제 선택적 신경 차단술과 경막의 차단술을 같이 해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요추 같은 경우는 협착증 같은 게 선택적 신경 차단술 하시게 되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경막의 차단술은 조금 드문 케이스 그리고 꼬리뼈로 하는 차단술도 드물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천추 1번 5, 6번 쪽 디스크 이렇게 눌려 있을 때는 꼬리뼈 바로 위쪽에 있는 추간공 말고 천추 1번 신경 차단술을 이렇게 시행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4번 신경 이렇게 자산수를 놓는 거고요. 5번과 1007번 같이 넣을 경우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두 마디 같이 해볼 수 있고, 요거는 바늘의 후관절 차단수, 선택신경 차단수, 초음파로 같이 해본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병변에 따라 선택적으로 맞춰서 하시게 된다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증. 하위 요추부, 뭐 5번과 1007번 되겠죠?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에서 선택적 신경차단술과 미추차단술의 비교 효과. 보시면 이제 선택적 신경차단술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좀 좋고, 그다음 협착증 같은 경우는 뭐 후방 구조물을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문인데, 이게 효과가 많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에서 4번 신경차단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초음파로 인해가지고 4번 신경차단수 할수 있다. 저도 웨레베이스에서 초음파 가이드에 신경차단수 상당히 많이 놓고 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투시장비를 보지 않고 C암을 보지 않고 신경차단수 하시게 된다면은 환자분이 좀 많이 도움을 간편하게 투시장비 이제 방사선 노출 없이 호전을 볼수 있습니다. 요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경추, 목주사, 신경차단수 초음파가 훨씬 나은 거죠. 이런 식으로 바늘을 통해서 신경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주사하는 건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외래에서는 초음파 신경차단술이 효과적이다. 굳이 C암 가이드하에 방사선 주사를 놓을 필요는 없다. 수술 실패 증후군에서도 선택적 신경차단술, 수술하고 나서 안 좋은 경우 주사를 놓으면 회복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탈출증의 준비 단계 신경차단술, 수술 예정된 케이스 이렇게 주사하게 되면은 수술 자체가 보시면은 주사나 수술이나 만족도가 비슷하다. 수술하고 차이도 크게 없다. 그래서 수술 예정된 환자는 이런 식으로 주사하면 도움이 된다. 지금 이제 공통점이 이 논문들이 다 저희 의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사 자체가 뭐 저희 의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추, 요추 가리지 않고 이렇게 차단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차단술 최적의 선택은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눌려진 신경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진 디스크가 눌린 병변, 예를 들어 4, 5번이면 5번 신경차단술, 5번, 6번이면 6번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합병증 같은 경우는 경막에 신경차단술하게 되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양이나 뭐 그런 혈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미추 신경차단술도 해볼 수는 있으나, 그 다음 약이나 이런 것들 너무 빨리 하거나 그 용량이 많으면 이제 다른 합병증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사로 호전을 안 보인다, 주사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정밀 검사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추 및 요추에 사용할 수 있는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스크로 인해서 편측, 한쪽 신경이 눌리는 경우, 협착으로 인해서 여러 신경이 눌리는 경우 주사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병행될 수 있고요. 미추, 꼬리뼈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경막에, 허리로 들어가는 그 차단술은 특정 레벨을 그 타겟팅하는 게 아니시고 여러 마디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어서 약간 직접적인 효과 자체가 좀 보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레벨 그리고 어디를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합한 주사 방법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C암, 요추는 C암이라든지 초음파가 효과적인 것 같고, 경추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도 주사 치료를 다양하게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추 및 경추 가장 최적의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환자분들이 내가 어떤 증상이 어떤 병이 있으면은 어떤 주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